8월 한 달 모바일 주식 투자자 트렌드를 분석해보니 그린 뉴딜, 또 코로나19 관련 테마가 역시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주식 투자 트렌드를 이소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8월 한 달 주식 시장에서는 풍력 시야로 2차 전지 테마가 주목받았습니다. 증권 어플리케이션 증권 플러스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모바일 주식 투자자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8월 한 달 가장 많이 상승한 테마는 34.61% 상승한 풍력 테마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국내 그린 뉴딜 정책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8월 3일 종가 기준 9,270원에서 지난 2일 16,750원으로 80.69% 상승했습니다. 상승률 2위를 차지한 테마는 30.96% 오른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 테마입니다. 8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증한 가운데 제약사들의 치료제 개발 투자가 증가하며 수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승률 3위는 18.74%의 상승률을 기록한 2차 전지 테마로 집계됐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기대감과 더불어 유럽 전기차 시장이 본격 개화되며 국내 업체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풍력 시야로 2차 전지 분야 외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 간편식, 택배 물류 등 분야가 주목받은 테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